Hello everyone, I'm Sue teacher. Did you remember what we learned last time?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하나요? Right, we learned how to write words and make full sentences.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항령과 칭수를 나타내는 낱말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Now, let's review.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Fill in the blanks and make full sentence.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힌트를 얻어서 써 넣으면 좋겠네요. 한번 A에서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I'm Mina. I go to Paran Elementary School. What grade are you in? I am in the 나는 몇 학년이죠, 여러분? 2학년이네요. 그러면 영어로 맞아요. Second grade. 그러면 발음을 기억하면서 적어보겠습니다. Second grade. Second grade. Where is your classroom? 너의 교실은 어디야? It's 여러분, 층을 나타낼 때는 그렇죠. On the 몇 층이죠? 1층. 1층은 영어로 그렇죠. First floor. 그러면 적어볼게요. First floor. 여러분도 적어보면서 따라오고 있죠? 와우, excellent. 참 잘했어요. 이제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1단원 I'm in the 6th grade의 오차시 교과서 16쪽에서 17쪽을 펴주세요. Alright, today we are going to read Hello There and introduce one of the students in the story to your friends. 오늘 배울 내용은 Hello There이라는 이야기를 읽고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글을 완성하기입니다. Let's start today's lessons.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보고 오늘 읽을 이야기의 내용을 유추해 봅시다. 첫 번째 사진을 보니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나요? 여러분은 이곳에 가보았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도 아직 못 가본 곳인데. 맞아요. 하와이입니다. 해변이 있고 여기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또 하와이 특유의 장식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도 너무 가보고 싶네요. 아마도 오늘 읽을 내용이 하와이와 관련된 글인 것 같죠?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내용의 글을 읽게 될 것 같나요? 맞아요. 아마도 베트남에 관련된 것 같죠.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이 전통 의상은 아오자이라는 베트남의 의상이죠. 또 이 모자, 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베트남 전통 의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국기도 나와 있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베트남에 관련된 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읽을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Reading box. 글을 읽기 전에 먼저 교과서 16, 17쪽에 있는 글을 눈으로 한번 훑어보면서 학령과 교실 총수를 나타내는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선생님이 5초가량 시간을 줄게요. 잘 찾아보았나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Hello there. Aloha, my name is Emma. I live in Hawaii. I go to Honolulu Elementary School.
I am in the sixth grade. My classroom is on the first floor. It is next to the music room. Music is my favorite subject. I like playing the ukulele. Aloha! Xin chào, my name is Min. I live in Hanoi, Vietnam. I go to Hoan Elementary School. I am in the sixth grade. This is my friend Huey. We are in the same class. We like riding bikes together. También.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어떤 내용의 글이었나요? 맞아요. 등장인물이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천천히 글을 혼자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다 읽고 나면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다 읽은 줄 알고 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는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 Where is Emma from? 엠마는 어디 출신인가요? 딩동댕, She's from Hawaii. 하와이 출신이죠. 다음 질문, Where is Min from? 민은 어디 출신이죠? 그렇죠. 민은 he's from Vietnam. 맞아요. 베트남 하노이 출신입니다. 다음 질문. What grade is Min in? 민은 몇 학년인가요? He's in the 맞아요. 6th grade. 6학년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Where is Emma's classroom? 엠마의 교실은 몇 층에 있나요? 네, it's on the first floor.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내용을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함께 line by line 같이 읽어보면서 선생님과 세부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읽고 여러분이 따라 읽으면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Hello there. 거기 안녕 이런 뜻이에요. Aloha, my name is Emma. Aloha는 하와이 말로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My name is Emma. 내 이름은 엠마야. I live in Hawaii. 나는 하와이에 살고 있어. I go to Honolulu Elementary School. 나는 호놀룰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I am in the 6th grade. 나는 몇 학년이죠, 여러분? 6학년이야. 맞아요. My classroom is on the first floor. 우리 교실은 1층에 있어. It is next to the music room. 우리 교실은 음악 교실 옆이야. Music is my favorite subject. 음악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subject, 과목이야 라는 뜻이죠.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다. Subject는 과목. 음악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야. I like playing the ukulele. 나는 우쿨렐레 연주하는 것을 좋아해. 알로하. 마지막 인사도 안녕으로 마무리 지었네요. 다음, 신짜오. 신짜오는 베트남 말로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My name is Min. 내 이름은 민이야. I live in Hanoi, Vietnam. 나는 베트남 하노이에 살아. I go to Hoan Elementary School.
나는 호안 초등학교를 다녀. I am in the 6th grade. 나는 6학년이야. This is my friend Huey. 여기는 내 친구 후에이야. We are in the same class. 우리는 같은 교실에 있어. 그러니까 같은 학년이야 라는 뜻입니다. We like riding bikes together. 우리는 같이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 딴비엣. 딴비엣은 goodbye 라는 뜻입니다. 안녕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모두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해 보았나요? 그러면 go on to next activity. After you read.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를 해 봅시다. 여러분 시간을 잠시 줄 테니 먼저 동그라미 표를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답을 맞춰 볼까요? Number 1. Emma's classroom is on the first or second. 엠마의 교실은 몇 층에 있죠, 여러분? 맞아요. 1층. First floor. 정답입니다. Number 2. Min and Huey are in the. Min과 Huey는 몇 학년이죠, 여러분? Fifth or sixth. 5학년, 6학년? 맞아요. Sixth grade. 6학년입니다. 모두 다 맞았나요? You did a good job. 잘했어요. Okay. Next activities.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엠마와 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표를 완성해 봅시다. 여러분 먼저 엠마와 민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아래의 표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해결해 본 뒤에 함께 맞춰보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 자, 여러분 모두 한 줄 알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엠마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엠마 한번 밑에 읽어볼게요. I live in. 나는 살고 있어. 어디에 살고 있죠, 여러분, 엠마가? 맞아요. 어디죠? 하와이. 그러면 우리 잘 모르는 친구들은 위에 읽기 자료를 확인해서 보면서 써도 좋고 아니면 발음을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써봐도 좋겠습니다. 하와이 스펠링은 H-A-W-A-I-I 하와이. 여러분 지역의 이름 또 고유한 명사를 나타낼 때는 앞에 항상 대문자로 써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와이를 쓸 때는 대문자 H 하와이. I live in Hawaii. I like. 엠마는 뭘 좋아하죠, 여러분? 맞아요. 우쿨렐레 연주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악기 연주에는 play가 들어가죠. 그래서 I like playing. Playing. I like playing the ukulele. 나는 우쿨렐레 연주하는 것을 좋아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민을 한번 볼까요? I live in Hanoi. 나는 하노이에 살아. 그리고 하노이는 어디에 있는 지역 이름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비엣남. 그러면 비엣남 한번 써볼게요. 비엣남. 비엣남. I live in Hanoi, Vietnam. I like. 미는 무엇을 좋아한다고 했나요, 여러분? I like.
자전거 타는 거 맞아요. 그럼 자전거 타는 것은 ride a bike. 그렇죠. 그러면 riding. Riding a bike with Huey. 그렇죠. Huey라는 친구와 함께 자전거 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엠마와 민의 공통점.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맞아요. 둘은 친구예요. 우리랑 친구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나는 몇 학년? 6학년이야. I am in the 6th grade. 여러분 그러면 6학년 할 때 숫자 6에 TH 그리고 grade 라고 써도 되고 I am in the 6th grade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답 맞췄나요? Wow, great. 여러분 모두 정말 멋집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마지막 활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 활동은 엠마와 민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글을 한번 완성해 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엠마를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본문을 참고해서 빈칸을 한번 넣어 보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활동을 하면 여러분 모두 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Let's start. 자, 여러분 다 한 줄 알고 답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엠마를 소개합니다. 엠마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엠마예요 라고 시작을 할 건데요. 영어로 이 사람, 이 분은 이라고 할 때 this is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this is 누구를 소개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엠마. 그렇죠. 그러면 this is Emma 라고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엠마야. 그렇죠. 그 다음에 she lives. 그녀는 어디에 살아요, 여러분? 맞아요. Hawaii. She lives in Hawaii. 그녀는 하와이에 살아. She goes to. 그녀는 어디를 다녀요, 여러분? 학교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맞아요. Honolulu Elementary School.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학교 이름도 대문자로 시작을 해주세요. Honolulu, 그 다음에 Elementary School.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 H, E, S 다 대문자로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She is in the 그녀는 몇 학년이죠? 6th grade. 이건 이제 모두 다 눈 감고도 쓸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쵸? 6th grade. Her classroom, 그녀의 교실은 is on the 몇 층에 있죠, 여러분? First floor. 정답입니다. First floor. She likes. 그녀는 뭘 좋아하나요, 여러분? 그렇죠? 우쿨렐레 연주를 좋아하죠? 그러면 악기 연주할 때는 playing. 그리고 항상 악기 앞에 더. 그리고 우쿨렐레. Q-L-A. 이렇게 적어주면 모두 다 완성. 와우, terrific. 여러분, 엠마를 소개하는 한 편의 짧은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민을 소개하는 글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민을 소개하는 말도 처음 시작은 this is 이 사람은, 이분은 민이야 라고 하면 되겠죠? This is Min. He lives in, 그는 어디에 살죠? 그렇죠? 하노이,
하노이 그리고 비엣남 비엣남 He lives in Hanoi, Vietnam. He goes, 그녀는이 아니라 그는 He goes, 그는 어느 학교에 다니나요? 호안 Elementary School 여기도 대문자로 호안 Elementary School 호안 초등학교에 다녀 He is in the 몇 학년? 그렇죠, 6th grade. Min and his friend Hui are in 그렇죠, same class. 같은 교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the same class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과 민의 친구는 같은 학년이야 라는 뜻이죠. He likes, 그는 무엇을 좋아하나요? Riding bikes with his friend Hui. 그쵸, Hui랑 같이 자전거 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he likes riding bike with his friend Hui.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한 편의 짧은 글을 완성해서 인물을 소개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네요. I'm so proud of you.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남은 하루도 Have a nice day. See you later.